아침부터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내리던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의 양은 남부 내륙 중심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은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오겠는데요. 중부 내륙과 전라도 내륙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에 5에서 20cm, 충청도와 호남 지방에 3에서 8cm,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5cm 미만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해안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충청도와 호남 내륙 곳곳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 빙판길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강릉 2도로 오늘보다 추워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 2도, 춘천도 2도, 강릉은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종일 흐린 가운데 전라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전주 2도에서 3도, 광주 2도에서 6도, 부산은 5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